역시 이제 독감 예방은 이제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데, 매년 이제 고위험군은 접종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백신에 있는 바이러스 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주가 항원이 일치되지 않으면 백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기본이지만 백신 접종 플러스해서 우리가 기침 재채기로 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침 에티켓, 또 손을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특히 면역 저하환자나 고위험군들이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